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는 바텀 차이가 좀 상당히 나기 시작했다는 거지. 네. 그게 또 문제. 30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네, 남이만 오면은 어느 정도 압도를 할 수가 있죠. 버프 받고 짤짤이. 어, 본인에게 버프 걸었어요. 아, 슬로우를 걸 자신 있었기 때문에. 네. NLB를 봤거든요. 나미가 레드를 먹고. 지금 다행인 거는 탑탄 사격 부스터를 안 썼네요. 그레이브즈가. 지금 미드의 에브리베어 갱을 맞고 위험신호를 줬기 때문에. 블리베어 위치 확인됐죠. 네. 탑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빠진 거 보고 바로 들어갔는데 프리즌 보호막 역시 두 번이나 차는 저 쉴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 점심시간 짬뽕 먹었어요! 아, 짬뽕 맛! 맵죠? 저 똥... 아프거든요. 저게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역류라고 하죠. 아... 느껴본 자만이 그 고통을 알아요. 네. 다시 말하자면 바텀에서 이렇게 똥을 싸버리면 그게 역류를 했을 때 미드와 탑이 느끼는 고통. 아이고 넘겨봤자. 저거 부스터 써야죠. 부스터 써야죠. 그레이브즈 부스터. 바트가 좀 대기하고 있기는. 아 어디? 아 파밍을 위한. 아이 CS 먹어야지. 네. 차이 많이 나니까. 아 이번 판은 왠지. 그냥 내일까지만 마시세요.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이고 바텀이 밀렸으니 이제 미드로 가서 압박을 시작을 하겠죠. 수리고 뭐고 지금 그 대추차 있죠. 제가 5천원 강매당한. 네. 그거나 먹어야겠네요. 강매당한 대추차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 나이스게임TV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금쟁이님이라는 닉을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그 착각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 택배 기사님이. 네. 따로 일단 뭐 재밌는 사건이어서 그냥 올렸고 감사하다고 따로 게시판에 적어놨습니다. 그럼요. 장난이죠 그거. 강매라니. 아마 상황이 진짜 웃겼죠. 네. 뭐가 왔다를 사람들이 어지나 이랬는데 갑자기 서 있어요. 쌓여있는데 뭐용? 택배비 5천원. 네 돈 주세요. 돈이요? 바텀? 아니 피즈 탑? 은 실패. 그때 진짜 다 사무실 빵 터졌죠. 좋은 구경. 오늘도 이제 생일 선물로 쌀 20kg. 네. 고기. 아, 다 빵 터졌죠. 이런 생일 선물 처음 봤어요. 저는. 네. 생고기가 왔는데 삼겹살이랑 갈매기살. 아, 이거 이제 레이디 코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한번 찾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 코드 메뉴 준비되는 게 또 굉장히 신박하죠. 그렇죠. 신박해요. 어쨌든 뭐 제 꿈입니다. 이밥의 고깃국 아시죠? 내래 아. 이밥의 고깃국을 먹여주겠어. 피즈 3킬 힘들어요. CS도 앞서고 있고요. 템차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어? 이거는 아. 무리수 짬뽕 뿌리기 점심 시간이네. 야 노틸러스가 생각보다 탱키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1분위가 닷을 맞출 수 있을지는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폭례라는 거는 타겟팅 스킬이거든요. 아이고 뒤로 쭉 빠졌으면 제가 뒤로 빠질 수가 없었죠. 상황 자체가. 그럼요. 당군 형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에이. 당구를 믿고 있겠습니다. 그나마 배리어를 아낀 게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피즈는 무조건 변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 뭐, 어, 아, 그분이 궁 터뜨리고요. 빠시! 잘 막았고, 벅샷! 남이 헤일은 아까 썼죠. 이게 아까 쓴 궁이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건다. 피그맨 거기까지 미쳤냐? 야, 정신! 이야! 어, 이거, 아, 살았어. 백만 모이나 맞아본 타워거든요. 어, 그분이 오셨는데. 어, 이건 미쳤... 아, 탈진을 잘 뺐네요. 진짜. 남이 죽어용. 땀이 아파. 오! 오! 야 가서 맞아. 이게 야, 바로 이걸... 낫게임의 정의죠. 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이게 바로 낫게임의 정의입니다. 아 아깝다. 낫게임은 아직 따뜻한 회사예요. 진짜. 아 이거는 자
잘해줬죠 골뱅이. 네. 네. 잘해줬네. 사업 밀면서 다시 글로벌 골드 앞서 나갔고요. 사실 피지쯤이나 아니면 운영유이쯤 잡아줬어야 탑 중계 그렇게 막 쓴 입맛을 다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네. 운영유이 너무 잘 컸고 바트 너무 잘 컸고. 쉰, 그러니까 바트가 광희의 검이 나왔는데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바트 형은 광희의 검이 나온 순간부터 딜 교환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미 라인전 상황은 많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피즈민이 아 전멸 잘 뺐어. 아, 아 짬뽕 바닥에 버렸죠 짬뽕. 버린 짬뽕에 젓가락 한번 대봤어요 일본이가 지금. 아유. 다 젓가락. 저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일본이는. 큰일 나죠. 아유. 왜 던졌을까요 짬뽕? 모르겠어. 파랑 팀이 드래곤을 처치. 드래곤 그리고 탑타워 내주겠죠. 하, 어떻게 보세요? 조금 이제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판 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 보이냐. 연방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연방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아. 저처럼 마음을 비우세요. 4,000골 차이라 20분 아직 안 됐고. 지금 예 조용한 걸로 봐서는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았나. 예. 선우형 스타일 핑크와드. 아이고 모르겠네. 예, 이렇게 되려면은 케이틀린 긴 사거리 이용해서 타워 계속 압박을 해줘야 될 텐데. 하도를 썼죠 아까 짬뽕 뿌릴 때. 아 중재! 중재였다고요! 중재 좋은데? 피그맨 어디까지 가? 이거는 예, 아, 이 정도 피해로 잘 막아줬으면 잘 된 거죠. 누누가 없었어요 마찬가지. 하지만 다행히 피즈! 네 피즈 없었거든요. 피즈 왔어요. 피즈가 망설이고 있는데 아 와드의 발각. 아이고 와 럭스 구문 잘 들어갔는데 와 그거를 나미한테 준재. 그러니까 나미를 끊겠다라는 의도였는데 K를 인지를 못한 거죠.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 피즈가 너무 잘 컸어. 결국은 이게 이득을 하나도 못 본 상황이어서 아까 좋은 기회였는데 또 이게 기세가 이러면은 또 우리 브라더스 더스 팀으로 가거든요. 아 브라팀 뭐하냐. 브라팀 뭐하냐. 아 덥기 시작해. 이미 지금 내 마음속은 그 시래기 방에 들어가 있어 지금. 이미 속에는 열짬뽕이 가득 차있어. 아 더워 진짜 지금. 어? 국물 던졌고요. 국물 묻었어요 누누한테. 어? 야, 단 묻고! 아, 여기서. 아, 내 중계가 또 코드 짧아. 그렇죠. 다 알고 있을 테고. 아, 바트 약간 위에 있는데 내려오거든. 할라 빨래도 많이 빨리. 아, 바트 옆에서 옆구리 침 끄덕는데. 일단 우영이도 없어. 그거 알고 있다고. 그게 없기 때문에 잡혔어요. 중재 써야죠. 중재 썼어요. 잘 버텨줬고 피즈가 돌입할 시간. 어 잡았어. 짬뽕 뿌리기 바닥에 뿌렸죠. 근데 맞았고 다시 들어가서 볼리베어를 아 여기서 빠지네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피그베어 일단 빠져야 돼요. 지금은 중재를 썼지만 추가로 딜을 넣어줄 케이틀린과 피즈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좋아요. 개죽음이 됐죠. 이거 좋아요. 힘들어? 어? 뭔가요? 몰라. 늦게 떨어졌죠? 이거 진짜 치열하게 긴장된다 한다. 진짜 어쩜 이 멤버가 이렇게 치열하냐. 이 지금 내가 너무 긴장해서 말을 못하겠어 진짜. 너무 몰입돼 지금. 아 이거 궁정 이거 메이브 정령 이건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피즈가 노려야 될 거는 럭스도 아니고 그레이브즈입니다. 이거 지금 남궁강진 궁서체입니다. 네 신발 보이시죠? 인첸트 민병대 말랐어. 얘 경로 바른다고 원래 빨간 꽃만 사거든요.
하얀 꽃신을 샀어요. 뭐냐? 이거는 이거 진짜 궁서체예요. 아, K 라이템 파밍이 조금 아쉽고요. 레셔가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아우, 이거 또 깨주고. 피즈가 스플릿. 아, 진짜. 아, 미치겠네. 내가 피... 봤을 때 피즈도 피즈인데 운영위가 너무 잘 컸어. 이게 너무 걱정돼. 운영위는 그리고 뭘 해도 포지션 잘 잡는단 말이야. 무빙을 또 잘하죠? 오, 잘해. 어떻게 뭐 그런 깔 부분이 없는 그런 라이너라서 럭스, 트래쉬, 옆쪽에서 노리기엔 무리죠. 예. 야, 나 진짜 탈진해. 아, 맙소사. 팩소주 한 잔 권하고 싶은데 아 팩소주를 다 마셔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딜 손해보고 시작하면 아무리 피즈라고 해도 야, 네 몸 봐. 말라 비틀어졌잖아. 완전 미래 상태라고. 여기 수분을 더 뺀다고? 피즈 어디가? 바람을 아 짬뽕! 짬뽕 좀 그만 버려요 바닥에. 아 구름 돌아. 아 용이 형 진짜 구름 돌아. 어제 용이 좀 잘 컸잖아. 아 잘 컸으면 뭐해요. 구멍을 바닥에 던지고 있는데. 저 짬뽕 진짜 바닥에 던지고. 내가 항상 말하는 내가 우려할 때 맨날 그랬지. 뭐 우려나 뻘궁 뭐 맨날 그러잖아. 뻘궁 쓰니까 실버했지. 10번 더 다 예술궁 쓰면 내가 왜 실버했냐. 챌린저 같겠지. 파밍을 못해서 실버 있었을까. 10번 써서 반만 맞아서 성공한 거야. 그건 그렇죠. 무슨 뭐 궁 쓸 때마다 무슨 그 뭐 앰비션급이 나오기 원하시나. 가끔은 재수 좋으면 와 뭐 빨리 나오잖아. 아유, 아 재수 좀 재수 없으면 아이고 아이고 볼리베어를 왜 일구나. 아니 현우 형? 어? 아 볼리베어 노려. 싫은 거야. 싫어. 아니 재단에 먹으라고. 먹을 건 재단으로. 어휴 차세체직 실패하고요. 귀신 같네요 진짜. 스킬샷들이 나중에 이제 귀농하면은 정말 밭 잘 갈 것 같아요. 바닥에 화풀이 진짜 잘하네 저분. 다들 나중에 밭 깔아야지. 귀농해서 밭 가시는 걸로. 아 이거는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 우리가 재미로라도 깔 때가 아니야. 어 낚시 좋아요. 낚시 좋아요. 낚시 좋아요. 낚시 좋아요. 스킬 빠졌고 누구고 어? 급했어요. 어디서 봤죠? 이제는 그레이브즈 노려서 밥 먹었어요. 오! 오! 피즈 전선 이탈. 이거 약간 무리. 아직 케일이 건재해요. 케이틀린도 건재하군요. 케이틀린이 케이틀린이랑 문제야. 이건 힘들 것 같다. 아, 이대로만 밀고 나가면 3경기 블라인드 픽 50대 50의 전 그 맞대결 나오겠네. 블라인드 픽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최대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조금 많이 기울기 시작한 거야. 용까지 한 번 더 가져가면 파란팀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지금 잠깐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이거는 근데 못 맞춘 게 다 피한 겁니다. 응. 낙연 직원들은 수준이 되거든요. 피한 거예요. 아유 그럼요. 피했지. 안 맞추거나 맞아주러 가거나 피하거나 피한 거야. 못 맞추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치 그치. 그 고시래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거 낙겜의 환석밤 있는 것처럼 갓나무도 까치만 남겨놓고 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이 각박같은 네. 대사회에서도 보시면은 김일부는 벽에다 다 던져서 벽화 그리고 바닥에 예술은 씨가 바닥 긁어서 씨앗 뿌리고 밭 깔고 벽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신석기 시대에 아 그렇지 예술은 나중에는 이제 물감으로 쓸 게 없어서 피로 아, 그게 바로 윗부분에서 나온 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밭에 물 뿌릴 때는 나미가 해일을 쫙 아 기가 막히지. 논에 이제 물 할 때는 피즈가 조합이 좋네요. 지금 이거를 저는 하나의 계시를 봤거든. 네. 혈변을 싸게 될 거야 이분이는. 지니까 니네 팀이 지니까 우리 팀이 이기니까. 이분이 굳이 지지 않아도 혈변을. 맞네. 그렇네. 참 지금 아직 튜토리얼 진행 중이죠. 아 그럼요. 출산 튜토리얼. 그럼요. 그럼요. 네. 살려줘. 이분이는 혈변을 네. 살려달란 말이야. 용이 형은 지금 계속해서 짬뽕을 권하고 있는데 아, 애들이 안 먹기 싫어해. 그릇을 받지를 않아요.
서로 짬뽕에 대한 어떤 열의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수가 이래서 애매하다니까. 라인전 진짜 완전 발라먹는데. 혈사변. 아 이미 나왔죠. 인분라디미르.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네. 혈사변 위에 있던 건 1분이거든. 그렇죠. 본인이 본인 궁에.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템 차이라던가. 피해 웅덩이까지. 피해 웅댕이지. 피해 웅댕이. 웅덩이라뇨.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아우 신나네요. 뭐 계속 우리 집에 외환이 계속 하고 있어서 딱히 피즈가 블루스틸하고 있고 그 발각됐어요. 저 끊기지만 않으면 지금 이 상황 노려볼 필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갈라진 상황 서로. 자 누누 데미지 계속 있고요. 잔피. 어 왔어요. 폭뢰를 왜? 아 전멸을 잘 피했고 네. 폭뢰가 없나요? 폭뢰 있는데. 선폭뢰가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100%였거든요. 지금은 이리씨가 굉장히 하기 좋은 각이었는데. 네. 혈사변에 걸려서 이제 모든 사고력이 퍼센트로 네. 네.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당황도 증가. 케이틀린이 있긴 하지만 예, 럭스가 라인 클리어가 워낙 좋아서 타워를 압박하기 힘들고 모든 라인 상황이 미드를 제외하고는. 야 누나 컴퓨터 디드라이브 하이라이트 사운드 들어가면 우리 집에 외환이 있거든. 예. 옛날에 하이라이트 썼던 건데 한 다섯 가지 종류 있어. 그거 좀 갖고 와라. 틀어주게. 아유 중국잼이요. 다행히 와드 먹방은 아직 지금 헤일로 각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좀만 더 다가오면 아 저 짬뽕은 아유 궁을 몇 개를 날리냐.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피즈궁은 왼쪽에 폭래는 오른쪽에. 균형 맞춰주네. 아 헤일 안 쓴 게 어디예요? 그쵸. 헤일이 살아있다는 거죠. 짬뽕은 몰래 권해야지. 그냥 권하면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차라리 누가 시원하게 던졌으면 좋겠다. 답답해. 중국제. 난 이거를 어? 좋아 좋아 이거 좋아. 물리병을 물어. 어? 대마! 아 잡았어. 좋아. 딜이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헤일이 데미지. 노틸러스한테 중재를 거느냐? 본인이 살았고 선택했고요. 눈만 잡혀. 야 방금 봤어요? 방금 봤어요? 김일분 다 던지는 거? 어, 봤어. 벽화 하나 더 그렸어요. 살았잖아! 이게 먼 후세에 뭐 신라시대 고궁벽화 이런 식으로 후세에 아...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템체가 와 있나요? 네. 김일분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지. 윤영이 지금 체력 안다는 거 봐. 잘 컸거든요. 회복도 되고 지금 이게 운영인위가 큰 것도 큰 것도 다 좋은데 결국은 구멍과 아닌 게 딱 확연하게 갈려 있다고요. 네. 뭘 해야 되겠나요? 팔 수 있죠. 파야 돼요. 자꾸 이제 낙순물에 되돌려놓는다고. 이미 뚫려 있는 구멍은 또 깨진 유리창처럼. 맞습니다. 아직 끈. 그렇죠. 그걸 노려야 되는데. 아 피즈를 역시 배나는 게 좋지 않았나 싶은데 나는. 피즈만 배나면은 미드는 그 가장 큰 구멍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노릴 필요가 있는데 이미 블라인드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거를 내주게 되면. 아 이거. 아 인드란 잘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중재를 쓸 틈을 줘버렸죠. 노틸러스는 앞에서 잘 맞아줬고. 그리고 탈진을 노틸러스에 걸었더라고요. 피즈한테 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됐네요. 피즈 벤이 너무 아쉽네. 네. 저 블라인드 갈 것 같죠? 아 예 아무래도 여기서 버프 챙기고 한 번 더 큰 싸움 일으킨 후에 어? 이건 징벌? 네. 그리고 게임이 끝나겠죠. 아 나 럭스는 좀 하는 게 하긴 하는데 역시 제 피즈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즈가 자주 나오는 챔프가 아니다 보니까 대처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피즈 네임밸류에 같은 피즈 네임밸류에 겁을 좀 먹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몰맹템 보면 인드라 경로할 만한데요. 구인수의 경로검 경로해야죠. 여기에 광진이 형이 신발을 팔고 경로 신발을 사게 된다면 진짜 경로하죠. 경로 세트 어? 헤일? 궁 바로 끊겨서 누누 궁이 바로 끊겨서 이거 뒤에 들어갈 게 없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블리베어 버티지 못하고요. 병원 감옥 소용없죠. 지금 닷은 잘 넣었고 바로 하나씩 끊기면서 딜러 둘만 남았죠. 징벌 슬로우 사망. 쿼드다 쿼드를 줘야죠. 멈췄죠. 그렇죠. 쿼드를 줘야죠. 쿼드를 줘야죠. 야 쿼드라 상빈이 형이 예, 생일 잔치를 뭐하냐. 그래 도대체 술은 내일 드시는 걸로. 예 이렇게 해서 이 경기 저희 북김 브라더스의 더스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예, 1대1로 블라인드픽까지 이어가게 됐습니다. 뭐하냐고. 누나 짬뽕 좋아하신다며. 방송 막 할 거야 난. 찍어쳐 때려쳐. 야 바닥에 버린 짬뽕이 몇 그릇인데 이거를. 야 이건 데미지 보세요 케이틀린. 아니 역시 케이틀린 그래프를 뚫습니다. 야 아, 이제 그러니까, 화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게 창수가 말한 게 맞아. 운영위를 막아야 돼. 1분을 봐야 돼. 그렇죠. 하 여기 팔게. 김일분이 정글 가는 걸 막았어야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랬어야 했는데 지금은 결국 지금 운영의 유일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라이너가 없거든요. 정글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스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와 누누가 지금 딜 1등이거든요 우리. 누누 궁극기 데미지를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누가 어떻게 하드캐리라는 장면은 그렇게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고 이제 다음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블라인드픽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겨룰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브라팀 더스팀 1대1이고요 3경기 블라인드픽 남아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명운이 갈리게 돼요. 지게 되면 생중계로 대낮에 시래기가 있는 진짜 거기서 음료수가 폭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섭씨 더워서. 45도에 거기서 겨울옷을 입고요 짬뽕을 먹어야 돼요. 탄산음료가 도수빙의에서 폭발하는 그런 경험이 영역이 있는 그런 진짜 장소예요. 진짜 있었다니까요. 야, 그거 아 누나 이거는 노인 학대야. 갑변 신고하겠습니다. 아, 그날 생일도 아닐 텐데 뭐. 신고할 거야. 아, 신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삐쭉거렸는데. 아, 이거. 아, 짬뽕 드시고 살찌시라고. 수분이 다 빠진다니까. 아, 안 빠져요. 완전 미라가 돼. 아, 수분 보충해 드릴게. 큰일 나. 아, 해드려야지. 오늘 그냥 미리 술을 질펀하게 먹어서 수분 미리 보충. 수분 보충해야 되겠다. 알코올도 액체 있게.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천교 브라더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뿅!